안녕하세요. 이번 중간연수평정책을 이용한 청각 정보 시각화 서비스 구현에 대한 발표를 받게 된 조표재 이재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문제 노출 해결하기 위해 청각으로 순으로 발표했습니다. 청각은 주변의 소리를 인지하는 능력으로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와는 동시에 주의 위험을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각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기본 사회생활 요충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위상에서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집 밖으로 나갈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래 정상 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 등에 따라 청력 감퇴 현상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각 이상으로 인해 주변의 소리나 음성을 정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각으로 받는 청각 정보를 증강현실 표시장치를 이용해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해결한 기술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증강현실 표시장치에 스테레오 마이크를 장착하여 각 마이크에 도달되는 음성 정보의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음원의 방향을 파악해 시각 정보로 변환된 청각 정보를 주변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만화의 소재형들은 말씀사례나 효과음 자막을 이용하여 청각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카메라를 통해 얼굴 인식을 추가하여서 각 화의 음성과 얼굴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스테레오 마이크로 수정한 화자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 그 화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매칭하여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기술은 네 가지인데요. 음원 방향을 파악해야 기술, 청각 정보를 시각 정보로 변환 기술, 얼굴 인식 기술, 증강현실 표시 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기술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참고할 내용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소리의 방향과 그다음에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화시켜주는 것에 대한 논의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어떤 음성을 인식 그 특정한 화제의 음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섯 번째는 증강현실 표시장치에 영상을 띄우는 기술에 관한 논문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TTS가 그 스피치를 텍스트 그 어레이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거는 혹시 고민해보셨나요? 어레이요? 필요한 어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어레이 이용해가지고 지금 위치를 그 발화자의 위치를 추정하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조사를 하셨는지. 카메라 저희가 사용하는 HMD 기술이 HMD 하드웨어가 매직이 불안하다는 제품인데요. 그 제품에는 3D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 얼굴 인식과 함께 그 트루뎁스 기술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짧은 시간 내에 해내실 것 같네요.